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극장 중에서도 IMAX 같이 색다른 체험, 사이즈의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IMAX 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종이를 보시면 A4 용지 제일 많이 쓰시죠? 왜 우리가 쓰는 종이는 직사각형을 썼을까요? 그 시작은 사실 양피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여러 번 문질러요. 그러면 종이처럼 얇아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네 다리를 가진 동물이다 보니까 가죽을 벗기면은 약간 가로로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피지에서 시작된 직사각형이 결국엔 나중에 A4 용지 같은 그런 프로포션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직사각형을 문화권에 따라서 가로로 쓰기도 하고 세로로 쓰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때에는 세로로 놓고 쓰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썼어요. 그럴 때에는 가로로 긴 두루마리로 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길어질지 모르니까 왼쪽으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편지글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그림은 가로로 된 직사각형을 쓰죠. 사람의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하나 뷰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 뷰가 있어서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가로로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그림 같은 풍경화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가로로 넓게 그리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요.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그림들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제가 동서양 건축 특징 얘기했을 때 보시면은 우리나라 동양 건축은 창문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창문이 엄청 크니까 그림을 이렇게 널찍하게 가로로 붙일 때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림이 세로로 되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로로 된 그림은 파노라마로 풍경을 넓게 보여준다면은 세로로 되어진 그림들은 원근감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수화 같은 거 보시면은 원경은 되게 좀 흐리게 그리고 중경 아예 안 그리죠. 구름에 끼어있어요. 원경에서 중경 넘어오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서서히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중경은 지워버리고 근경만 또 가깝게 그립니다. 그 3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로로 긴 그림으로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 그려진 그림들은 이렇게 3단으로 접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성당 같은 데에서는 그림 잘 그리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에게 커미션을 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매일매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림을 안 보이게 하다가 뭐 주일날만 이거를 열어가지고 보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열려져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3단짜리 그림이 있고 큰 성화가 그려져 있고 이런 성당의 공간들, 교회 예배당의 모습들은 극장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공간에 가지만은 그곳에 스토리가 있는 그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인 거죠. 최초의 그런 극장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게 만약에 극장이라면은 사실 최초의 극장은 알타미라 동굴 같은 거죠.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면은 횃불을 들고 가야지만 그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림이 쭉 저 천장으로도 그려져 있고 벽으로도 그려져 있으면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림들을 볼 거 아니에요. 내 횃불이 비춰지는 쪽만. 뭐 가끔 가다가는 나랑 같이 간 사람들의 그림자도 거기에 오버랩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람의 그림자, 움직이는 그림자와 그 그림들이 막 섞여서 일종의 동영상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단계적으로 그것들을 봐가면서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성당을 만들고 그 성당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스테인드글라스도 이렇게 시리즈로 쫙 그려져 있으면은 내가 긴 복도를 따라서 걸어갈 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일종의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칼라 영화 극장은 고딕 성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사기가 발명되면서 이로써 우리는 활동 사진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극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건물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로 긴 영상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장도 역시 스크린은 가로로 깁니다. 점점 가로로 큰 그런 스크린들이 나오게 됐죠. 우리가 가로로 된 영상을 또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고개를 좌우로 또 움직이기가 쉬워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주변 상황을 볼 때에는 좌우로 돌려서 보죠. 우리가 사냥을 나갔을 때나 뭐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안 보이는 뒷부분이 우리의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으니까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들을 영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고개는 위아래로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화면이 커질 만도 한데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아래로 확장시킨 IMAX 극장 같은 거를 보시면은 항상 경사가 급합니다. 다른 극장에 비해서. 저기도 보시면 이 IMAX 극장들은 한 20몇 도 되게 이렇게 경사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위아래로 넓어지는데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그 화면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볼 때 현대사회는 IMAX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되면 점점 공간적으로 더 큰 것들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도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24인치 TV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큰 거였는데 지금은 뭐 한 80인치 정도 TV는 봐야지 좀 널찍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GNP와 더불어서 화면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극장도 자그마한 데에서 점점 큰 스크린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OTT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우리는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보게 되거든요. 편하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TV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몇십 인치를 놔도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보면 몇 미터 바깥에서 보게 되어 있고요. 뭐 화면도 작고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걸 OTT로 보겠죠. 하지만 극장은 새로운 스크린을 만들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극장 예매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스크린X나 IMAX 같은 극장 그 표들은 먼저 매진이 돼요. 왜냐하면은 극장까지 간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OTT로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OTT의 스크린과 차별화된 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사이즈로 차별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스크린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큰 경험들을 극장에 가서 체험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극장에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팝콘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극장에 못 가던 시절에도 극장에 가서 팝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영화 보면서 먹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내는 그 팝콘 냄새와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그런 체험들, 공동체의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보시면은 원형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경사진 그런 언덕에다가 극장을 만들고 많은 그리스 시민들이 한 가지의 드라마를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봤던 거는 그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 상태를 느끼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 내가 소속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60%의 시청률을 가지는 드라마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에서 이정재 씨가 죽었다. 그럼 그 다음날 막 소복 입고 나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생방밖에 없었으니까 하나의 감정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혼자 다른 OTT 영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의 그 스토리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고 동질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체험들은 사실 극장이 좀 특별하게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IMAX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스크린이 제일 크고 좌석 숫자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느끼기에 같은 스토리에 놀라고 웃고 우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IMAX 극장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형 공연장이나 아니면 뭐 야구장 같은 스포츠 스테디움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벤트를 즐기는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OTT가 발달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특히나 그 극장 중에서도 IMAX같이 색다른 체험, 사이즈의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들, 특히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는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발명품들이죠. 그리고 이 발명품들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 그다음에 여행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IMAX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줄 수 있는 곳, 특별한 공간적 체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그게 중요하죠. 무조건 저는 앞에 안 쓰고 고개가 꺾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되면은 앞으로 와요. 그게 이제 극장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저는 주로 이제 왕십리 IMAX를 가는데 저의 마지노선은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이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인데 보통 이렇게 극장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의 시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을 갖고 하는 쪽으로 신경이 모여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시각 정보 처리할 때 다 지워지기는 마련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IMAX는 말 그대로 아예 맥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시각에 거의 꽉 차게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죠. 네, 오늘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